자, 오늘은 72번 센 시스템 772번이다. M은 EN 40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EM은 N. 그 다음에 얼마? 20? 됐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MN 순서쌍 구하란다. 열심히 노가다 뛰면 나와, 그지? 열심히 노가다 뛰면 나와. 자연수기 때문에 요 M이 될수 있는 게, M이 될수 있는 게 1, 2 이렇게 가서 10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맞죠? 이 N은 될수 있는 게 1부터 20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M 기준 할래? N 기준 할래? 살 거야, 지금부터? M이 더 낫지. M이 10개밖에 없으니까 10번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애는 20개 있으니까 20번 해야 되는 거고. 얘들한테 그럼 M 기준으로 하자. 알겠지? 그러면 M을 집어넣어서 N의 개수가 나오게끔 할 거야. 알겠지? 니네가 분명히 지금 이걸 M 기준으로 하겠다며. 맞지? 그러면 M을 결정하면 N이 나오게끔 하겠다고. 얘들한테 그러면 N을 M의 부등식으로 쓰는 거야. 얘들한테 그럼 N은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아? 인정해야 해. 그래서 M을 누르면 이제 바로 N의 범위가 나오니까. 이해돼요? 그럼 N은 2N보다 작거나 같아요? 인정하니, 안 하니? 인정하지? 그리고 최대를 봐봐. M이 10 넣으면 N은 20보다 작잖아. 그럼 N이 20이면 40. 상관없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상관없고. 안 체크 안 했어도 돼. 될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 M에다가 1 집어넣어. 그지? 근데 M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다 세면 돼. 그냥 10개. 알겠지? 근데 좀 센스 있게 해보자. 뭔수 있게? 센스 있게 10번 세면 된다 얘들아. 세다 보면 규칙 나올 거야. 알겠지? 세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건데 이거 불편하지. 이게 이쪽이 M이 결정되면 맞아? 이쪽은 안 불편하지? 자연수를 세는 데 있어서 어차피 얘가 자연수니까. 근데 2분의 M은 M이 홀수가 들어가면 불편한 거지. 얘네한테 M이 짝수가 들어가면 안 불편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M을 나누는 거야. M을 짝수일 때랑 M을 홀수일 때랑. 인정해야 해. 하지. 그럼 M이 2K이면 얼마야? K보다 크거나 같고 N은 뭐보다? 4K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결국 개수 구하는 거 아니야? 개수 구하는 거니까 N이 몇개 있어? 빼면 3K 더하기 1개 있는 거 보여? 보이냐고. K부터 4K까지인 거니까 이 K가 될수 있는 건 1, 2, 3, 4, 5까지만 가능할 거 아니야? 이해 돼안 돼?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개수 나오네? 되지요? 그 다음에 2K-1 넣어봐. EK-1 알겠지? EK-1 넣으면 N은 뭐가 돼? 제 불러. EK K-2분의 1이지? 이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4K-1 이렇게 되니? 돼, 안 돼? 이거는, 그러면 뭐부터 가능해, 이 정수는 N은? 그냥 사야 되잖아. K부터 가능한 거 아니야? 맞지? K 빼기 0.5니까, K. 그 다음에 K 더하기 1에서 4K-1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럼 다시 개수는 여기서 이거 빼고 1 더하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 돼? 여기서 이거 빼고 1 더하면 3K이게 됐어, 안 됐어? 되지? 그럼 여기는 K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뭐야? 1, 2, 3, 4, 5지? 그래서 5번 세면 돼? 알겠어? 이거 둘이 더하면 된다. 그런데 이걸 좀더 고급지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이제 수열 배웠지? 수열 배웠잖아. 그죠? 시그마 K는 여기다가 1 놓고 5 놓고 더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1 놓고 5 놓고 더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돌려주면 돼, 그냥? 3K 더하기 1 더하기 3K라고? 이해 돼, 안 돼요? 뭔지 알겠어? 그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6K 더하기 1 이래 되잖아. 여기 1차식이네. 근데 시그마 K 공식 알지? 까먹었어요? 그러면 나 봐봐. 이거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등차수열 합공식도 까먹었어? 첫타하고 2분의 항수 얼마? 사탕. 항수 몇 개? 항수 다섯 개. 이해되는데 초항 7, 마랑 30. 31. 아. 인정해? 그래서 5 곱하기 이거 38?
그럼 19, 그럼 85, 95인가? 답 맞아 이거? 90개인데? 뭐 틀렸냐? 18인가 본데 여기? 뭐 하나 틀렸나 보다 여기. 아 이거 계산하니까 틀리지. 깜찍하지? 끔찍하냐? 야, 뭐 더 어디 틀렸어? 아, 썩을 시댕. 저 4K-2. 어디? 오, 오, 오. 어디? 저기요.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오른쪽. 아니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아, 4K-2네. 썩을 시동. 그럼 이거 빼기 1이야? 이거 없네? 이거 없네? 돼요 안 돼요? 맞아? 그럼 초항 6이고 30? 어? 그럼 18? 90 됐지? 됐어요? 이거 이쪽으로 하는 거 수영 몰라서 못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세 그냥? 알겠지? 자, 다음에 77번 맞죠? 자, 777번 뭘 처먹는데? 피자. 피자 처먹는데 알겠지? 사람이 피자 먹지? 맞아요? 이런 거 사람을 의자에 앉히지? 사람한테 귤을 나눠주지? 얘네 뭐가 미지수야? 적은 놈이 미지수야? 알겠지? 생각났어. 알겠지? 생각났다. 맨날 가져줬다고. 적은 놈이 미지수라고? 피자가 많아? 사람이 많아? 사람이 적... 사람이 적네? 그정은 사람이 미지수라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한 조각에 한 판이 몇 조각이래? 한 판이 여섯 조각이야. 알겠지? 적은 거 미지수로 놓고 큰 놈 개수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섯 조각 먹어. 근데 세 조각씩 쳐먹으면 사람이 맞아요? 다섯 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대지? 세 조각씩 쳐먹으면 그러면 사람을 뭐마? X마리라고 놓자? 사람이 미지수라고. 알겠어? 됐지? 그럼 세 조각씩 쳐먹어. 그럼 몇 마리가 못 먹어? 다섯 마리가 못 먹는데지? 그럼 이게 피자 조각수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그 다음에 한 명이 두 조각씩 먹어. 한 명이 두 조각씩 먹었어. 그럼 2X지. 그랬더니 피자가 남네? 맞지? 피자 그죠? 그럼 천재 2X 조각 있는 거지. 한 판 이하로 남는다 그랬잖아. 그 한 판 이하는 두 판도 남을 수 있고 세 판은 이런 얘기는 아니다. 한 판 이하니까 한 판 이하 남는 얘기는 뭐야? 한 조각부터 여섯 조각까지 남는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럼 피자 수는 2X 조각 수는 2X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한 판 이하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요 새끼가 무슨 범위에 있으면 돼? 2x 실제 피자 조각 수잖아. 네. 그죠? 그 다음에 2x 더하기 6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네. 됐어요? 네. 이해할 수 있지? 네. 적은 새끼 미지수라 놓고 적은 줄줄 나오면 적은 놈 미지수라 놓고 큰 놈 갖고 문제 풀자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근데 떡님들에서 뭐 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777번 떡님들에서 선생님이 세 조각씩 먹을 때 다섯 명 못 먹는 거가 무조건 6M에서 나와야 돼. 근데 그래서 X 홀수 나와야 돼. 아 예. 누군가 이해 못했어. 네. 다시 얘기해봐. 나와서 설명하는 거. 뭘 나와서 설명해? 그러니까 세 조각씩 먹으면 다섯 명이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면 딱 여섯 조각씩 떨어져야 돼서 하면 S-5 곱하기 6M에서 와야 돼. 그래서? 거기 그게 푸는데 문제 더 빨리 푸는 데 도움돼? 아니 그 얘기해봐. 범위 구하고 나서 나서 X에 홀수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야 돼서. 아 범위 구하고 나서 뭐 네. 구해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말 거 말았는데 봐봐 3X지? 좋은 얘기 한 거야. 3X 이거 풀어봐. 넘기면 그럼 X 범위가 뭐가 남아? 불러봐. 16 16? 그 다음에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맞죠? 이때 최소 학생 수가 아 16이 아니고 어차피 17이네? 네. 맞지? 왜 그렇지? 그럼 따져봐야 되겠어? 좀 하네. 왜?
피자 판매 그 와인에서 오가 딱 떨어진다는 소리가 피자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저거 왜 16이 안 되고 17이 되지? 뭘 초과로 바꾼 거야? 또 처음에 사연수가 피자 조각수잖아요 어 그게 아 피자 조각수가 6에 100여야 되는구나? 네 맞아 맞아 아 그래 아, 그럼 이 새끼가 짝수가 돼야지 아니 그걸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미 맞아 안 맞아 네. 아 좋네 그러면 이 X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X가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아 놀라운 게 숨어져 있었어 좋네 알겠어요? 네 잘했어 자 그다음에 자 몇 방 379번 자 x-6a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x 더하기 a-1 맞아? 이게 니은의 해와 같대지? 맞니 안 맞니? 맞죠?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면 얘네 둘이 해가 같대요 그럼 얘는 x는 3 더하기 6a야? 맞니 안 맞니?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이 새끼는 x 더하기 a-1이 뭐보다? 아우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죠? 그럼 x는 쟤는 6-a야? 네. 얘는? 마사 마사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런데 아,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그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랑 같다 이거지 다시? 맞잖아 그게 연립부등식이잖아 요 새끼 푼 거 요거지 얘들아? 요 새끼 푼 거 이거지?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해하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요 새끼하고 같다 이거지? 문제 사실 읽어봤지 내가 맞아 안 맞아? 네. 연립부등식이 해가 얘랑 같다 이거지? 네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이 다시 얘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네 이해 돼요?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고 여기 6 마이너스 A 요게 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이 얘 나오라며? 네 그러면 3 더하기 6에는 요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교집합이 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럼 다시 이 새끼 해가 얘니까 같은 거 맞지?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지? 자 두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 들어가도 무방하지? 네 오케이 넘어가면 몇 A? 7A 그게 7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마칠? 네 그럼 마일? 됐어요? 네 네 맞네 알았슈 예. 자, 그 다음에 780번 몇 번? 780번 절대값 5-3x 절대값 5-3x가 x 더하기 1보다 뭐가 돼? 작대요 맞아요? 그리고 a의 x 더하기 3이야? 이 새끼가 a 제곱 더하기 3x래지? 돼야 안 돼요? 맞죠? 이 새끼가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얘와 얘가 교집합이 없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이해돼? 네. 그럼 밑에 거 풀면 a-3x 인정? 네. a-3x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3x 예전에 a에 a-3 이렇게 돼요? 네 되냐 안 되냐? 네 몇 가지 알겠어? 이해 되지? 네 그러면 얘는 몇 가지로 풀어야 돼? 좋아 a가 3보다 크면 맞아요? 네 x는 뭐보다 커? a 보다 크다고 a가 3보다 작으면 x는 a보다 작다야? 네 인정해야 돼 네. 그리고 a가 3이면 0x가 뭐야? 0보다 크다니까 해가 없다지? 이해 안 돼? 0이 0보다 클 순 없잖아 인정해?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풀어봐봐. 쟤는 이렇게 풀면 돼. 그림 그려도 되고, 그림 그려서 풀어도 되고, 3x-5는. 맞아요? 3x-5는. 그림 그리자. 자, 요렇게. 절대값 3x-5지,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그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5에 불러 3x-5에 얼마?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래서 x는 얼마? 3보다 작다 나와요? 맞죠? 그래서 쟤는 x가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맞아? 그 다음에 x가 3분의 5보다 작으면 이거 두둔 거 바뀌는 거 아니야? 네. 3x 바뀌어야지? 아니구나.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고 그대로 x도 이렇게 쓰면 돼? 돼요? 넘겨. 몇 x? 4x.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나오네? 맞지? 네. 그러면 여기는 x가 1보다 크다 나와.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야? 맞냐 안 맞냐? 그러니 이 새끼는 둘이 짬뽕하면 x가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인정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런데 x가 a보다 크다는데 a가 3보다 크다며 이해돼 안 돼? 이 새끼는 그러면 a가 3보다 a보다 이렇게 위치하는 거 아니야? 요 케이스는 맞아 안 맞아? 그럼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네? 네. 해가 없네? 그럼 a는 이건 맞지? 인정해? 네. 그 다음에 얘 자체는 a가 3이면 아예 교집합이 없잖아. 네. 공집합이 없잖아. 그럼 얘도 돼 안 돼? 돼. 이제 a가 3보다 작으면 a가 3보다 작으면 이쪽에 있어야 해가 없게 되지. 인정해 안 해? 네. 뭔지 알겠어? 네. 그럼 얘가 3보다 작을 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3보다 작으면 여기 있어야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치? 그리고 같아도 돼 안 돼? 네. 같아도 되지. 둘 다 둘러 있으니까. 네. 이해 돼요? 그래서 해가 뭐가 돼?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3보다 커나 같다. 이해 돼요? 네. 알겠어? 되니 안 되니? 네. 이해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원래대로 범위를 나눠서 풀었잖아. 그게 이제 이 새끼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저거, 여기 요렇게 y, 여기 x지 얘들아. 그 얼마야? 3분의 5야? 3분의 5? 네. 3분의 5 이렇게 해서 기울기 뭐 이런 놈이야? 이런 놈? 이런 놈? 뭐 가파르지? 기르기가 뿔마사 인정해요? 네. 자 y는 x 더하기 y절편 1이야? 이거야 이거?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1이 더 위에 있으려잖아. x 더하기 더 1이 위에 있으니까 요게 더 위에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값부터 요값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서 요거 해 찾아서 요 범위다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네. 아까처럼 안 나누고 인정해?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새끼 x가 뭐하고 뭐 나온다고? 방금 1하고 3 이렇게 나오잖아. 됐지? 네. 그럼 이 새끼를 푸는데 1차가 뭐로 나왔어? 문자로 나왔지? 네. 그럼 몇 개로 풀으라고 그래, 선생님이? 3개. 3개로 풀으라고 그랬잖아. a가 3보다 클 때, a가 3일 때, a가 3보다 작을 때. 알겠어? 네. 그래서 이때는 x가 a보다 큰 거고 이때는 공집합인 거고 그지? 이거는 x가 a보다 작은 거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 한해서 얘랑 얘랑 교집합이 없으면 되고. 이해돼? 요 케이스는 당연히 교집합이 없겠지? 요 케이스에 대해서 또 교집합이 없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781번 몇 번? 아이고 781번. 자, 절대값에 x 더하기 2고 더하기 루트에 x-1의 제곱 인정. 네. 이
새끼가 4보다 작거나 같아의 해를 구하래? 네. 되냐? 네. 그럼 쟤는 이거 아니야? x 플러스 2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이거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인정해야 돼. 네. 첫 번째 절대값 풀으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네. 그냥 툭 푸는 거야? 그랬더니 쟤를 풀려면 요 새끼 하나 풀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새끼 하나 풀고 1과 2의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 치는 건데 1은 실수 전체지? 항상 성립한다고 풀더 절대값이잖아. 네. 당연히 얘보다 크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뭐만 풀면 돼 결국? 얘만 풀었으면 되네? 네. 이해돼? 그럼 저건 어떻게 풀 거야? 정식으로 풀자면 범위를 몇 개로 나눠? 세 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풀면 돼? 네. 한번 보여줄게. 한번 안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1번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 있을 때지? 네. 그러면 2x 더하기 1이야? 둘 다 양수니까. 네. 그게 4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그럼 해는 뭐라 쓸 수 있어?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네. 해는. 그 다음에 2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 새끼는 양수 맞아. 네. 저 새끼는 음수 맞지? 그럼 샹샹 죽고 오메 무슨 매 오메 3은 4보다 항상 작지? 네. 그럼 항상 성립하네. 네. 그러니까 이 범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그거 1보다 작다고. 네. 알겠냐? 네. 졸리구나 또. 자, 그래서 3번 x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인정. 네. 요 새끼 4. 네. 그럼 x가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5. 오케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네. 그럼 이 셋의 무슨 집합? 우승우 되겠지. 합집합.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야. 알겠어? 합집합. 알겠지? 자 봐봐. 경우를 나눠서 풀었지? 합집합이야. 경우를 나눠서 풀면 합집합. 너 확률 통계 배웠지 이번에? 네. 맞잖아. 분류하면 합집합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으면 분류한 거잖아 이렇게. 알겠어? 분류하면 합집합이야. 어? 네. 합집합. 그래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어지는 거 보이지 얘들아? 네. 이어지는 거 보이지요? 네. 알겠지? 네. 자 요렇게 풀라는 게 교육과정 풀이야. 네. 알겠죠? 맞지? 다 빠르게 돼. 마이너스 2 빠르게 풀 거야. 그래프 그래. 절대값 fx의 그래프 기억나? 네. 그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fx에 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맞아? 네. y가 음수인 부분 뭐한다? 꺾어 올린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fx야 알겠니? 네. 이게 fx야? 그럼 여기다 절대값 빡 씌워버리면 꺾어 올리라고 음수 부분.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 네. 그지? 그러면 자 봐봐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 자 이게 x지 얘들아. 네. 선생님처럼 마이너스 2하고 1 찍어. 1르면 얼마야? 빨리 1 넣어봐. 1 넣어 1 넣어 빨리 1 넣어 3. 1 넣어 1르면 3이야? 네. 1르면 3이래 여기? 네. 자 마이너스 2 넣어. 걔도 3이네? 네. 인정이 안해? 네. 여기야? 그지? 그러면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야? 네. 둘 다 양수야? 기울기가 얼마야? 2네 2? 다 파르네? 그지? 그리고 요 중간은 점을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마이너스 2야?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지? 이게 마이너스 2 됐어? 되지? 근데 뭐보다 작대? 아니 이게 지금 요 새끼 그래프지? 네. 근데 보다 절대값 쉬웠어 안 쉬웠어? 절대값 쉬워도 어차피 다 양수 아니야? 네. 어차피 다 양수잖아. 네. 맞아? 그럼 4보다 작다야? 그럼 이게 4야 4? 네. 인정해야 돼. 네. 그러면 이게 4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 얼마? 요 길이 1이네?
기울기 2램에. 네. 기울기 2램에. 그럼 이 새끼 2분의 1 아니야? 네. 인정해야 하네.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돼?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해? 네.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1 아니야? 네. 그럼 이것도 2분의 1이지? 네. 그럼 이 새끼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3. 됐어?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네. 알겠냐? 네. 아까보다 좋지 저게? 자 됐고 그 다음에 86. 농도가 아무래도 농도 C 농도 소금물 뭐만 갖고 풀으라 그랬어? 소금물 소금만 갖고 풀자고. 알겠어? 네. 읽으면서 써. 12% 소금물이지? 네. 맞아? 12% 소금물하고 같은 양만큼 소금물 A. A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냥 소금물 A를 섞었대, 됐지? 근데 얘네들이 같은 양 섞어야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알겠어? 네. 같은 양을 섞었대. 그럼 뭐보다 작거나 같대, 그게? 8% 이상 된대? 8%.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됐죠? 그 다음에 10% 소금물 하고 또 같은 양만큼 A를 섞었더니 8% 이하인 소금물이 된대? A 농도 범위를 구하래잖아. 농도. 그 농도를 뭐라나? 그냥 X%라 그래.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 얘도 X%라 그러자. 맞지? 그 농도까지는 했는데 이 씨가 얼마 썼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몇 그램씩 섞었는지 모르잖아. 근데 같은 양 같은 양이라는 건 알지? 뭐 하면 되냐? 아니 이게 50 50 50 맞아? 100 100 100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100, 100, 100, 50, 50, 50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1억 그램, 1억 그램, 1억 그램, 1조 그램, 1조 아무렇게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이해돼요? 네. 왜 상관없는지 보여줘? 그냥 문자로 나와 그럼 A그램. A그램, A그램. 나 같으면 100그램 놓고 할 거야 그냥. 알겠지? 그죠? 그럼 얘도 무슨 그램? A그램. 그냥 100, 여기만 100그램 하자. 알겠지? 100그램, 100그램, 100그램. 인정해 안 해? 알겠지? 그러면 100분의 12A야? 인정. 100분의 XA야? 인정. 그럼 100분의 8A야? 보여? 어차피 다 합성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X 범위 나와 안 나와? 똑같이 하면 되겠지? 소금물은 저렇게 선생님처럼 써서 그냥 그대로 소금 갖고 풀어. 알겠지? 네. 원래 고등학교 1학년에 소금물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오지? 중학교 때도 한 번도 다뤄봐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소금물 나오면 사람 돌지. 아, 너네 때 하지 않았어? 맞아요. 네. 뭐 1에 관한 문제, 소금물에 관한 문제, 그치? 제일 극혐이 뭐야? 여기서 떠서 여기다가 아, 쉐이크 떠서 쉐이크 존나 어렵지? 이거 증발 증발은 거 이건 선생님 소금물의 신이었어 어렸을 적에. 풀 수 있을까? 소금만 갖고 한번 해볼까? 소금만 갖고 풀으라니까? 네. 여기 12% 소금물 100g 있어? 네. 알겠지? 여기 8% 소금물 뭐 여기 100g 있다 치자. 아니 좋은데 이해가 안 돼? 네. 여기서 뭐 40g 떠서 전류 옮겨. 네. 알겠어? 여기서 40g 떠서 전류 옮겼을 때 이 새끼 농도 구해라 이거지? 아 뭐. 이해가 안 돼? 네. 동시에 한 건 아니야 이번에? 알겠지? 네. 떠서 옮기고 떠서 옮기고. 알겠어? 동시에 하는 건 쉬워. 알겠지? 자 어떻게 하면 돼? 뭐만 갖고 하라고? 소금만 갖고 하라고. 소금하고 전체야. 소금 몇 그램 있어? 12. 전체 100이네? 알겠어? 몇 그램 넘어가? 여기 소금 얼마 있어? 8 있고 전체 얼마? 100 있네?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뭐 넘어가? 40g 넘어가지? 그럼 얼마 넘어가? 10분의 4 넘어가지? 네. 5분의 2 넘어가 5분의 2. 네. 별로 돼? 40g 넘기지 마. 50g. 야 90g으로 바꿔. 계산 좀 편하게 하자. 그거 없지? 네. 그냥 해? 그냥 좀 편하게 하자고. 알겠지? 90g 그냥 하자 진짜. 어쨌든 오른쪽도 맞추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 50g 넘겼다 치자. 알겠어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어때? 아니 전체에서 2분의 1 넘어갔네? 그럼 소금도 2분의 1 넘어가는 거야? 네. 소금도 2분의 1. 그 얼마나? 14. 6이니까 소금 14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 150g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럼 여기 반 넘어갔으니까 얼마 남아? 6 남고 50 남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다시 50 넘어오네? 그럼 3분의 1 넘어가는 거야? 53분의 1 넘어가잖아. 3분의 1 넘어가면 3분의 14야 소금의 양? 네. 이해서 여기 100g 되는 거야? 네. 이게 농도네. 네. 쉽지? 소금만 갖고 하면 무지 쉽다고. 네.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소금하고 전체 나눠 갖고 소금만 갖고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도 일에 관한 문제 안 나오는 게 어디야 여기 지금? 일에 관한 문제. 아. 부분은 몇 분에 얼마큼? 그렇지. 부분은 몇 분에 얼마큼 일했을 때. 자, 에비가 양수인 두 실수 AB에 대해서 AX-B가 4가 AX-4가 뭐보다 커 나갔대요? B보다 이거 해가 X가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또는 X가 9. 자, 이게 해가 봐봐. 저 B가 문자지. 이 B가 양수면 B가 양수, B가 0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비가 음수면 해가 무수히 많다지? 네. 그러니까 아니네? 비가 0이어도 해가 무수히 많다지? 네. 이거 아니네? 그럼 비가 양수니까 A도 양수 인정? 네. 인정해야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어떻게 풀려 그러면? 머리 좀 써 또 그림 좀 그려. A분의 4야? 네. 인정해야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B야? 네. 그럼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9. 인정해야 돼.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얼마? 이, 이쪽은 이거지? 마이너스 AX 더하기 4가 얘랑 B의 해가 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네. 이해되는데 인정해? 네. AX 더하기 4 빼기 4 빼기 4는 B 이 새끼 해는 X는 9다 이거지? 네. 이해해요? 네. 훨씬 빠르겠지 이게? 됐어? 네. 돼요? 저렇게 풀어? 네. 나눠서 풀지 말고 됐네 이제. 네. 아, 끄세요.